골든걸스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골든걸스 1 레스트타임 뮤직뱅크 첫 데뷔 방송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가수들을 굳이 꼭 걸그룹 컨셉으로만 빌보드에 도전했어야만 했나라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무대였습니다. 이번 노래가 별로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달리 저는 원 레스트 타임이라는 박진영 씨의 이번 곡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 곡이 단지 박진영 씨 혼자 불렀을 때에 한해서입니다. 왜냐하면 이 노래의 멜로디만 듣게 되면 마치 박진영 씨 목소리가 멜로디에 섞여 음성 지원되는 느낌이 나는 데다가 그냥 박진영 씨 혼자 솔로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솔로곡 느낌입니다. 그런데 이런 솔로곡 느낌 나는 노래를 개개인마다 음색이 개성 있는 메인보컬 4명에게 다 나눠놨으니 조화를 이루기보다 다 따로 놀 수밖에요. 이 상황에 딱 맞는 예를 들면 마치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김범수, 나얼, 박효신, 이수가 나눠 부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 생각은 시작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로 갈 게 아니라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레전드 가수들이 부르는 걸그룹 노래 커버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같은 남자 아이돌 노래 커버를 해서 일단 K-POP 팬덤 반응을 살핀 후 각자 듀엣 두 팀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하면 설사 잘 안 되더라도 미스의 특집 정도면 적어도 최소한 대한민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절 특집으로라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상 뒤에 졌습니다.